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종목 두 개 먼저 봐야죠. 오늘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에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시테카, 일단 바이오입니다. 아, 물론 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이제부터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시특례 상장으로 상장했던 이제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신약 개발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뭐 리커절이나 슈러딩거나 엑스사이언티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시총 5조, 10조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빅파마 업체들에게도 다시 꾸준하게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만큼 비용이나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일단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하고 추후에 뭐 전임상이든 임상 1, 2, 3상 까지 가는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도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AI 슈퍼컴퓨팅에 대한 이제 시공 계약을 이제 했던 만큼 현재 슈러딩거가 지금 슈퍼컴퓨터 한 2,500대 정도가 있고 지금 3,000대가 신테카 바이오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연말까지 한 만 대까지 이거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딥러닝이나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이제 컴퓨터 개발을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AI 신테카 바이오 이런 초재적인 상승의 흐름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플랫폼 업체인데, 자,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이쪽 의료 관련되는 AI 쪽도 상당히 좋잖아요. 앞으로도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루닛이나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AI 영상, 이제 진단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보험 증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해외 진출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뷰너도 아마 내년부터는 좀 실적이, 계속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빅노이드도 지금, 비급여 관련 이슈가 조만간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뭐 딥노이드나 파로스 아이 바이오나 이제 신테카 바이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K바이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AI 신약 관련 개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급을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신테카 바이오를 많이 샀네요. 여기 뭐 사전 정보가 있을까요? 뭘 보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걸까요? 일단은 지금 파라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이제 승인을 이제 희귀병 난치 질환 관련 이슈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해외 입장에서 해외보다 수주로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괜찮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뭐 산오피나 로슈나 아니면 여러 빅마 팜 업체들은 지금 뭐 한 번씩 계약을 할 때마다 5조짜리 계약이 나오고 있고 저희 3조짜리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팜마들도 이런 AI신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파라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백신 연구소랑 이런 MOU를 맺으면서 그런 줄기세포 관련 아니면은 다른 신약 개발을 사실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HTS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차트가 좀 올라왔다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가 올라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뚫으면 참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멘텀이 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지금 하반기에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사실 탐방 갔다 온 게 사실 3월쯤에 이제 다녀오긴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그동안 이제 연구했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바이오 이제 USA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유럽에서 실제로 뭐 유럽 쪽에 있는 제약사들과 미팅도 계속 많이 했었고, 그 경우에는 그런들이 하나둘씩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테카 바이오는 사실 그런 모멘텀 이슈로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워낙 바이오 업체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주식을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시는데 신테카 바이오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주식은 일단은 그거 유학량행입니다. 네. 네, 일단 유학량행 뭐 그저께 그 렉나자에 대해서 1차 치료제로 어느 정도 통과가 됐고, 이제 암질환 이제 심사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뭐 경쟁사인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한 5년 정도가 걸렸는데, 유학량행은 딱 두 달밖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렉나자 무료 지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고 있는 병역요법, 실제로 얀센과의 병역요법이 인상 상상이 아마 다음 달 한 10월 한 20일쯤에 유럽 종량학회에서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시장에 좀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사실 못 올랐던 거는 아마 한 9월 10일 세계 폐암학회가 있는데, 이때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아마 그 초록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8월 15일쯤에 FDA 지정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정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았고, 초록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 공개한다고 하면서 되게 한 며칠 전에 유학량이 큰 폭으로 이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오늘 주가를 유학량을 산다라기보다는 9월 10일에 타그리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유학량이 9월 10월 20일까지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사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레이저트닝 같은 경우가 워낙 예전에 타그리스 대비해서 우수한 효능이 나왔었고, 타그리스는 실제로 아직까지 독소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다 얀센이 어느 정도 타겟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게 레이저 트닙이 인상 잠상이 좀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10월 달에는 중간 발표, 그러면 품목화가 되게 되면 대략 한 2025년, 26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한 10조 이상 블랙버스터급이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폐암 하나로 지금 연간 한 8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보험을 1차 치료제가 돼야 이제 보험을 이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이게 되느냐 따라서 차이인데, 생각보다 유한경영은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 시장을 잡았고, 국내 시장에서만 실제로 한 800억에서 1000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한 달에 600만 원, 1년을 치면 한 7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보험 급여를 받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더 우수한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냐 이제 유학량행 얀센이냐이기 때문에 이미 당국으로서는 이미 작년에 유학량행이 렉나자 인상 감산이 통과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남은 얀센과의 병역요법 자체가 충분히 제가 타그리소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9월 10일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 그때에 대한 약간 경계감 말고는 충분히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신테카 바이오, 유한행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잘 들었고요. 제가 예상 체결과 흐름을 간단히 좀 시장을 좀 보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흐름은 그렇게 오늘 장초반할 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HTS 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코스피도 뭐 거의 강보합 정도네요. 코스닥도 거의 강보합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장초반에 좀 어떻게 그
바뀔까? 이렇게 좀 선물로 보니까 선물은 마이너스 562 이렇게 순 매도 쪽으로 지금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약간 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인디케이션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선물은 벌써 마이너스 0.25% 이런 그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혼조세.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거기에 일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다. 그나마 금요일장에 항상 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오늘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340원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21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을 상당히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1320원대로 왔으니까 달러화 지수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달러화 지수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면 오늘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장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초 남았습니까? 이제 30초 정도 남았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는 계속 팔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사는 거 보니까 에코프로 어제만 해도 2,000억 넘게 샀고요. 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4,400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팔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가는데 이게 진정한 순매수냐 봤을 때는 진정한 것보다는 기계적인 순매수가 아니겠느냐. MSCI에서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사는 순매수니까 지금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개장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좀 장 초반에 약간 플러스인 것 같더니 지금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약하게 시작하는 인디케이션이 선물 쪽에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장은 시작할 때는 약간 약하게 시작하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쪽에서 벌써 약간 마이너스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면은 벌써 110억 이렇게 삼성전자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타겟이 돼가지고 여기서 좀 팔아가지고 한국을 나가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그 편입을 좀 비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그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HBM3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가 상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 돼버렸는데 말이죠. 이 프로그램 순매수 13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0.13%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0.26% 이렇게 하락을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좀 많이 팔다가 장 후반 가면서 이제 순매수로 돌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흐름을 좀 잘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들을 백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플러스 0.3% 장 초반에 좀 다행히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에 마이너스 0.9% 최근에 셀 업체들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좀 주의를 하셔 보면 좋은 게 시가총액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큰 것들이 밀려 내려가면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조금 배를 관리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플러스 0.33%. 간밤에 미국 마이크론 주식은 2.7%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반응 민감도는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0.3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하단에 보니까 금융어, 밀치 금융지주죠? 오늘 뭐 상당히 강합니다. 3.11%. 오늘만 강한 게 아니고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업, 회사 자체적에서 전체적으로 주주들한테 주주 친화적인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이런 금융지주들하고 조금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지주 최근에 배당 얘기하면서 저희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좀 찬바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배당의 계절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월, 11월 가면서 아마도 배당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뭐 금융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당 수익률 얼마입니까? 우리 금융주죠. 9% 넘게 나오고 있죠. 어제 저희는 센티멘터 펀더멘털 코너에서 삼성증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증권도 배당 수익률 7%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주도 6%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주도 좀 많이 보셔라 이렇게 좀 저는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다시 전체적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보면은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SOL 좀 오르네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오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엑슨모빌도 올랐고 쉐브론도 올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 SOL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약바이오로 와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오늘 강합니다. 이쪽이 오늘도 조금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걸 좀 방어를 해주나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1.36%, 셀트리온 1.18%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저희가 시장 네. 이제 개장하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이 네. 장 초반에 보니까 약간 약보합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이제 좀 강보합으로 0.14%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255억 이렇게 들어오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이제 특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특히 오늘 한미반도체 관련 SK하이닉스 HBM 공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 관련 이제 증설 모멘텀이나 장비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 그의 오랜만에 이제 DRAM 가격이 반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AI 수요, AI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AI 수요 반도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DRAM이나 이제 랜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그걸 잠식시키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DRAM 재고들이 계속 꾸준하게 오히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랜만에 DRAM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실 지금 당장에 뭐 AI 반도체가 그런 HBM 수주가 나온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반영된다기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국엔 DRAM이나 NAND 쪽이 시장이 살아나야 당장에 실적이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DRAM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작용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코스피 시장에서는 크게 오를 만한 이제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조금 나오지 않았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는 플러스 0.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말이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에 이렇게 몰리면서 에코프로 31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2.25억이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3.1% 빠지고 에코프로 BM 2%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면 말이죠. 에코프로는 무려 뭐 2천억 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MSCI 편입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행히 사주면서 개인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주식을 팔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들 전략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MSCI 편입하게 되면서 이제 막판에 공매도 물량도 이제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MSCI는 끝났고 결국엔 FTSE 편입까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코스톡 휴첸과 이제 여러 양극재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미툼 가격이나 이런 양극재 판가에 대한 이게 하락이 아직 크게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불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시장이나 이런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이 밸류에이션 차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맞나 안 맞나라는 이런 흐름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여유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런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이벤트가 하나씩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등락률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제약바이오 이쪽 의약품 쪽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뭐
그 이화진 과장께서도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테카 바이오 오늘 0.7% 유한양의 플러스권이네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사가 어떻게든 올라가고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잡아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은 말이죠. 시장이 조금 밀릴 때 좀 방어적인 이런 그 업종으로 봐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초, 5월 초에도 아마 그런 흐름이 나왔던데 결국에는 금리 영향을 좀 안 받을 수 없는 이제 업종이라 좀 보면 되고 그만큼 이제 금리가 물론 이번 달이겠네요. 이번 달 이제 9월 말에 FOMC에서도 만약 금리 동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등기 이슈가 나거나 추후에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K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세트리온은 물론 최근에 합병 이슈도 있었고 결국 하반기 때부터 이제 위플라이마나 그 렌시마 SC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런 휴미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 실제로 세트리온 그룹들이 실제 북미 시장 기능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합병도 합병이지만은 그게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야 향후에 세트리온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져 따라볼 수가 있고 물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모멘텀을 낼 수는 있겠으나 경우에는 세트리온은 북미 시장이 중요하다. 사실 합병이 할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서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잘 돼야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이제 그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에 달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쪽 터치를 해봤고요. 오늘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 말이죠. 프로그램으로 지금 15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플러스 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지금 계속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뉴리메카도 마찬가지고 물론 협동 로봇이긴 합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급식시 협동 로봇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하겠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협동 로봇이 뭐 우리나라 급식시 쪽으로 하게 되면 실적은 일단 나오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뉴리메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해외 시장을 나가야 이제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때는 이미 한번 그 테마로서 이제 크게 움직였던 게 대기업들 뭐 M&A 한해 아니면 투자 지원 한해 뭐 이러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모멘텀으로서도 뭐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환학이나 야스카와 유니버셜 로봇 협동 시장에서 거의 75% 이상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도 거의 1%, 3% 안에밖에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과연 단순하게 급식시 뭐 삼성에서 밀어주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큰 시장에 나와야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총이 2조짜리 회사가 단순하게 100억, 200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몇천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해외 시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봇은 지금 당장에 이런 이슈로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어떤 성장성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래메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IPO가 있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있는 주주들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포스코 쪽으로 가볼까요? 포스코 DX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 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소속부가 변경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오늘 개장 초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순 매도가 305억 정도 이렇게 몰리면서 마이너스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관련주들이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이너스 0.5%, 퓨처엠도 1% 초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포스코 DX 많이 오른 걸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좀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뭐
포스코 DS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과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항상 누더이 여러 전문가들이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T로보틱스나 트레일텍과 마찬가지처럼 그만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 자체가 내년에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이전을 통한 향후에 그런 소극적인 요인도 충분히 어느 정도 초반에 좀 반영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 포스코 그룹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는 거고,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그룹 주니아, 포스코 그룹 주니아에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포스코딩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튬 사업과 2차 전지 양극재 사업, 그리고 포스코 DS의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사업 자체가 결국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과연 2030년만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또 성장하는 모멘텀을 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밸류를 더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국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이화중 과장 상당히 좋아하시는 주식이죠. 6% 초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호텔신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 초반, 신세계 1.7%.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멈출 듯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뭐 조만간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있겠지만은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제2의 한국의 방문 붐으로 만들겠다, 뭐 그 내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향후에 뭐 정부에서도 충분한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 글로벌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세금 환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크게 바꿨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원을 써야 세금 한 걸 받을 수 있었다면 15,000 원을 써도 받을 수 있겠다. 최근에도 뭐 이런 여러 이슈가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뭐 중국인이 하루에 200만 원을 화장품을 샀다라고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LG 태양광이 강한데 이게 왜 이슈가 나오냐면은 최근에 오염수 이슈가 나왔었죠. 일본에 있는 SK2 화장품 불매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화장품을 안 쓰겠다는 거죠. 의외로 탈중국화를 준비하고 있던 대형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키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있는 고가 라인과 중저가 라인까지 직접 라네즈나 이니스프리에 대한 이게 그 매출도 맹동 있는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아직 카지노가 이게 아직 강한 상승이 안 나왔다.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제가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주 지났나요? 한 2주 정도 지난 거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면세점과 화장품이 가장 일단 수혜주로 가는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개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특징주 좀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 개장해가지고 말이죠. 코스닥은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고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으나 오늘 웬일인지 건설업종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유통 쪽 지금 플러스고 제약바이오 쪽 플러스 기계 뭐 최근에 계속 좋죠. 그 로봇 쪽이 그 끌고 가는 그 기계 업종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금융권도 이제 좀 뭐 증권업, 금융업 다 이렇게 배당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이슈가 좀 붙어 있는지 오늘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지수가 이제 2557까지 왔거든요. 네. 밑에 2500을 깨는 듯 하다가 이제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혼조에서 이렇게 있는 이 시점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소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만약 100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100이 안 나오죠, 지금.
글로벌 증시가 100의 반등이 나오면 우리는 70의 반등밖에 나오지 않는 혹은 50의 반등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굉장히 작게 따라가고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급하게 급격하게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의 압박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도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하면 그 반등세를 혹은 그 회복세를 노리는 투자가 유효하겠습니다만 환율 시장의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제 이 불길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지금은 사실 지수의 큰 그림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한 순환매를 또 나타내는지 종목별로 혹은 테마별로 그러한 힘들을 좀 느끼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그러한 달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골디락스 장세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네. 종목 잘 보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굉장히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결국 이겁니다.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를 계속 포트에 가지고 그들만 보시는 분들과 조금 더 시각을 좀 넓혀서 여러 가지 섹터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지금 9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자보다는 우리가 후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증시 8, 증시 9 열심히 보시면 힌트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 특징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코스피부터 좀 슬슬 볼까요? 코스피 뭐가 있을까 오늘 개장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2.4% 밀려 내려가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4%. 외치금융주주 아까 장수방보다는 조금 밀려 내려오네요. 0.7%대 지금 상승세고 SK 오늘 SK 계열사주들 주가가 괜찮습니다. 4.98%. 아까 보니까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CS 윈드 1.73%. 이 중에서 우리 뭐 김태순 전문가. 네, 일단 CS 윈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섹터 그리고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S윈드 혹은 이 태양광 혹은 풍력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궁금해하실 거냐면 이유 없이 최근에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조정의 폭이 좀 깊었었던 상황이에요. 네. 특히나 이 CS윈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포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의 부침이 굉장히 깊고 기간 조정도 지금 길어진 상황이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한 그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를 좀 찾아보자면 이런 이슈가 좀 글로벌 시장에 있었습니다. 이 풍력, 글로벌 풍력 시장 1위인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지금 기자재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해서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에 질 부품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납기를 못 맞추게 되면 결국 계약서상에 이제 받아야 될 돈들이 제때 이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 뭐 CS윈드, CS베어링, 뭐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조정의 폭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A사, B사, C사들이 이렇게 납기를 못 지켜? 그러면 납기를 잘 지키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섹터 전체에 악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한 번 기회를 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하나를 받더라도 한 군데 기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 세 군데, 2원화, 3원화 이렇게 시켜놓고 경쟁도 이제 붙이고 가격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이제 경쟁을 좀 붙이면서 굉장히 좋은 부품들을 좀 가지고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오스테드 기업이 지금 기자재 납품 혹은 기자재 이 일정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 우리나라 해상풍력에게는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건설하기로 했던 해상풍력 타워가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은 전혀 일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데 일정에 맞게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관련 섹터 대장주가 지금 조정이 나온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역발상 쪽으로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CS윈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한번 역이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CS윈드가 있고 CS베어링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사실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은 이 유리한 게 CS윈드보다는 CS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CS윈드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저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CS베어링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태성 전문가 그 노트북 HTS를 보니까 네. 어제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네요. 그런데 그렇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용이라든지 이러한 네. 물량들이 저는 어제 대거 많이 이탈이 되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가는 내려갔는데 그동안에 아니 왜 어떤 것 때문에 내려? 이런 물음에 정확하게 나온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오스테이든 뉴스가 이제 정확하게 좀 잡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탈될 물량들은 어제 다소 이제 많이 나왔고 대신에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저처럼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또 새롭게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만 볼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뭐 그동안 이제 매물 약간 더 팔릴 수 있는데 버티던 분들이 이제 그렇죠. 못 견디고 이제 파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코스피는 그 정도로 좀 보고요. 코스닥에서 개장 특징주도 한번 다섯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장 특징주 오늘 에코프로.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3.66% 장초반에 많이 밀려내려가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 여기도 뭐 플러스 0.70%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는 포스코 DX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네. 1.9% 밀려내려가면서 야 여기서는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여기서 빨리 팔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계속 치고 갈 수 있을지 여기가 아무래도 제일 큰 질문일 것 같고요. 그렇죠. 뉴로메카 2.3%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네. 뭘 얘기를 할까요? 일단 결국 우리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지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유로메카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DX 관련해서 저희 이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급의 변동성이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오늘이라든지 다음 주 초까지 움직임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2차 전지를 보시려거든 저는 다음 주 중반부터 저는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유로메카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저는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산업용 로봇도 아니고 이 음식을 만드는 서비스 로봇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이제 강한 상한가를 좀 보이면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매기세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시장에 뉴스를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이 많구나. 그럼요.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큰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뉴스에도 이 기업이 이 위치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구나라고 저는 또 느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찌 되었든 그래도 돈이 흘러가고 매수세가 매기세가 붙어가는 쪽이 지금 로봇주다 보니 저는 이제 로봇주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거의 유사한 거의 뭐 비슷한 지금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뉴로메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을 튀겨주는 이제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도 승인을 받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뉴로메카가 올해 3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는 것에 좀 기대를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봇주들 이번에 이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또 강하게 들어온 그러한 한 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추세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CS윈드, 코스닥에서는 뉴로메카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아침에 꽂아본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가 마라 시간입니다. 따라가 마라 코너명 어떻습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첫 번째로는 우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진. 네. 일단 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인데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원 또 속. 원전에 또 속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시초의 또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일단 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우진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슘이라든지 원전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지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 계측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 계측기가 개인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인 퍼포먼스도 저는 테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방문을 해서 원전 셀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구간에서 더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인지의 차이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이제 수주 잔고를 놓고 보게 되면 시간 는 필요하나 여전히 천천히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저는 중소형 개별주 이제 우진도 단기적으로는 테마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주 잔고에 대한 힘을 믿고 저는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 상승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저는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9,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이 9,000원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붙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선은 9,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7월 13일날 기록했던 11,7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 13,000원까지 한번 잡고 대응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진 네. PER 뭐 금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13배, PBR 1.2배. 사실 원전 관련주 하면 되게 고평가된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네요. 굉장히 예리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최근에 상반기 2차 전지니 반도체니 이 주도주를 한번 우리가 겪고 나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그 밸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터 내에 다른 기업보다 지금 밸류가 높은지 낮은지를 또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라서 저는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면으로 봤을 때 지금 HS 선상에서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우진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 근데 내용도 사업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계측기. 야, 이거 뭐 최근에 그렇죠.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얼마만큼 잘 파냐. 네.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 회사들은 그게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을 하나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잘 팔릴 만한 뉴스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가 지금은 잘 따라 붙어 있고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까지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까지도 저는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지금의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전주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원전하면 대형 원전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은 SMR
소형 원전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하면 뭐 현대건설이 거의 탑티어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하나 일단 지금 시장은 SMR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두산 에너빌리트 쪽 매출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해서 우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 마이너스 공 갔다가 지금 플러스 0.5% 4% 지금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금방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양 원전 뭐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SMR도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현대건설도 주가가 좋아가지고 건설업종도 같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굉장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핫했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핫할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율주행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모트렉스라고 하는 예. 기업을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기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의 뭐 4, 5년 전, 5, 6년 전부터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이 0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일단 현재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 3단계 기준으로 시속 80km라고 하는 제한은 있지만 이 상용차를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자율주행의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도 저는 더 필요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조정이 깊게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자율주행 부품 혹은 자율주행 사업부가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이제 모트렉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 차량은 가운데 디스플레이 전면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서 이제 에어컨도 조절하고 음악도 틀 수 있고 그죠 별거 다 네.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잘 팔리면 이 모트렉스의 기업의 실적도 덩달아 지금 늘어나고 또 여기에 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형 이 모빌리티라고 하죠 PBV 이 사업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자율주행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는 모트렉스의 현재 구간을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가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네. 거래량이 급증을 한날 했네요. 한 3일 전에 그렇죠.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 3일 전이죠. 그러니까 네. 이틀 전에 나온 거래량을 한번 믿고 우리가 베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가라고 하는 게 한번 추세가 좀 잡히면 그 추세를 뚫어내기가 혹은 그 추세를 다시 역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고 그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결국 돈이잖아요. 네. 시장에서 그만큼 돈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저는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선보일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을 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이 최근에 기록했던 16,000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장기 이평선 모두 돌파를 해서 최근에 이제 박스 상단까지의 1차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짧게만 좀 터치를 해보면은 PER로 보니까 금년에 9.5배 정도 가고 내년엔 7.3배까지 쭉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 쪽이 결국은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게 있죠. 제가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자율주행차를 살래 아니면 그냥 일반차를 살래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 스스로도 자율주행은 아직 점점점 이렇게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생각하는 이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만 보고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성장성에만 조금 치우쳐져 있는 산업이기에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율주행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실적은 견고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투자할 만한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진하고 모트렉스 이렇게 두 종목을 들었는데 모트렉스도 보니까 최근에 올라간 감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밀리면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우진도 그렇고 모트렉스도 네. 그렇고 사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은 기업의 조정을 좀 노려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쉬어있는, 계속 누워있는 종목군들보다 저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우진 그리고 모트렉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 증시 혼조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630억 이 시각에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4코너에서는 오늘 신테카 바이오 유한양행 이화진 과장이 말씀을 주셨고요. 따라가 말아 시간에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 오늘 우진 그리고 모트렉스 최근에 주가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진 모트렉스 두 종목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증시 8, 증시 9 저희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